예, 안녕하세요. 증평군민 여러분. 저는 이번 때 증평군의회 지방선거에 나온 타선거구 이창규 후보입니다. 지역구는 연탄리, 송산리, 도안면, 도당리, 사곡리, 미안리입니다. 저는 아름다운 도강천변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저는 2018년도 증평군의회에 입성하여 송산지역, 이 지역에 젊고 패기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 5분 발언을 통해 송산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했고 그 결과로 현재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평교육청 신설을 5분 발언을 통해 하여 현재 조금 미흡하지만은 교육지원청을 설치하였습니다. 제가 앞 9년으로 된다면 송산리에 종합예술센터를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현재 종합예술센터는 2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앞으로 송산 지역을 허브마크로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저 이창규를 믿고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이창규는 증평군의 모습으로 남겠습니다. 더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선거구 미래 다 이창규입니다.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